지금부터 언론은 국민공천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국민공천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국민공천을 30만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출연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견을 듣게 하세요. 그거 아마 히트 칠수 있습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대통령 국민 공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본 정치학교는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며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주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유튜브 TV입니다. 네. 대통령 국민 공천제 추진. 정당이 대통령을 추천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진짜 정당이 부패됐다라고 판단하고, 정당이 양심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나는 정당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의뢰 기관이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 했는데도 그 사람 이름을 넣고 여론조사를 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넣어달라 그랬는데도 넣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민심이죠. 가짜 민심. 그래서 진정한 민심을 우리가 읽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민심을 조작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 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분명히 그 후보가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 명단에 넣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넣지 않고 기타 후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할때 오세훈이냐 박영선이냐 두 사람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양당 구도로 그냥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당의 이 공천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저 거대 양당들이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만들어지면 출마를 안 시키겠다 해놓고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출마한단 말이에요. 양심 없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의 철퇴를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이름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텔레비전을 보면은 두 후보밖에 없어요. 나머지 후보들은 없는 겁니다. 두 후보만 계속 방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가끔 그냥 마지못해 한 번, 두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구나. 그래서 정당에 충성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굉장히 어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으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되고 뭐 조직력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지지하네. 국민이 공천하는데 왜 정당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당이 돈과 권력과 여론을 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정당 지원금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네, 이거 자체가 불공정이에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소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당에는 지원금을 안 주고 기득 정당들은 지원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파가 돼야지. 왜 정당파가 되죠? 정당파가 돼가지고 파벌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우쳐야 돼요. 정당 지원금 다 폐지해라. 정당 지원금 폐지 서명 운동을 벌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공천도 이것도 정당이 한다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 정당과 여론이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이 공천한다라는 거죠. 국민이 공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우리가 지금 이 대통령 선거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선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역대 대통령 선거들을 보면은 투표율이 한 뭐 77%였고 이때는 75%, 이때 63%, 70%, 8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권자들이 선거 인수가 약 4,200만 정도예요. 4,200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표에 임한 사람들, 투표자 수는 3,200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대에서는 3천만 명. 그리고 17대에서는 2,30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약 2,300만 명. 그 다음에 16대에서는 약 2,400만 명. 그 다음에 15대에서는 약 2,600만 명이 투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2000대에서 3000대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본다라면은 국민의 추천을 한 30만 표만 받아도 1%가 넘어가는 겁니다. 1%가. 그러니까 1%를 넘사벽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넘는 사람들은 TV 토론회에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5% 넘어야지 초청시킨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넘사벽, 넘지 못하는 4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를 넘어라? 군소 후보들한테 5% 넘어라? 말이 됩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만 넘어도 TV 토론에 초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민 추천을 1%, 그러니까 약 3천만이니까 300만, 30만만 받아도 30만의 국민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국민이 추천한 국민 공천을 받은 자다. 이렇게. 국민 공천.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과 국민 공천을 받은 사람하고 대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30만이 공천했다. 이게 국민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소속이 아닙니다. 무소속 해가지고 차별받는 게 아니라 저는 국민 공천 후보입니다. 네, 저는 국민 공천 후보입니다. 그리고 왜 여당이 1번하고 그 다음에 정당대로 2번, 3번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거 자체가 차별이에요. 그래서 누가 1번, 2번 할 것이냐라는 것도 그것도 추첨을 통해서요. 추첨을 통해서. 네? 그래서 아니면 국민 공천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이 1번 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공천 후보,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소속 후보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무소속 후보예요. 무소속.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국민 공천을 받아서 30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나온 국민 공천 후보다. 그래서 국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청와대에 보면은 그 국민들이 거기다가 그 청원을 하잖아요. 청원.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기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갖고 국민들이 30만 이상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공천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국민 공천을 받은 후보다. 그래서 국민 공천증을 줘서 저는 국민 공천증을 들고 나와서 국민이 공천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한 후보와 정당 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들도 어떨까요? 국민 공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정당의 진짜 그동안 우리가 양심 없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이러한 양심 없는 정당들의 최악, 차악의 사태.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악이 너무 싫어서 차악을 찍는다 그러는데 제3지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론과 돈과 권력이 또 종교 권력이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절대로 제3지대가 못 만들어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 공천 시대를 열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공천 사이트를 만들어서 엄정하게 관리하여, 예, 자기, 우리가 요즘에는 블록체인 기술도 있죠. 완벽하게 자기 인증을 통해서 30만을 공천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국민공천증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언론은 국민공천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국민공천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국민공천을 30만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출연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견을 듣게 하세요. 그거 아마 히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국민공천, 그러니까 국민공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기득정당, 기득권 세력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언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재벌, 그들이 만들어내는 종교 권력,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당 권력 속에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예,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말로만 민주주의다. 예, 진짜 국민이 주인인가? 진짜 국민 주권주의는 즉각 국민 공천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제 서명운동을 벌여야 되고 국민 공천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난다라면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이제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국민 공천을 받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그러한 후보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